있을 텐데 도통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데요. 다음 날 학교 앞에서 민기를 다시 만났습니다. 그냥 다른 집에 얹혀서 하려니까 불편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.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네, 그냥 뭐 별다른 건 없고. 역시나 명확한 이유를 털어놓지 않는 민기. 그런데 민기의 단짝 친구가 단서가 될 만한 말을 꺼냈는데요. 너 오소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조용해. 아, 오소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어? 아, 조용해 그냥. 예상치 못했던 이유. 아마도 민기와 서윤이 사이에 어른들은 모르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. 드디어 민기가 입을 열었습니다. 뭐 처음에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걔 봤을 때는 아 쟤 어떡하나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걔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아 빨리 자 들어. 아, 너 얼마 있냐? 없는데. 뒤져서 넣으면 병원에 한 대씩 더. 와. 아, 뭘 하실 건지 알아. 하지 마. 아! 끌어, 새끼야. 아, 뒤져. 아, 힘 하나는 안 나오는데? 가방에도 없어. 야. 왜? 니네 아빠 뭐해? 엄마, 아빠, 니은아 씨가 아빠 안 계신데? 그럼 엄마 뭐 하는데? 그냥 식당에서 일하셔. 개털이네. 뭐 골라도 이런 애를 고르냐?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다가왔어요. 쓰레기 취급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이건 전국을 찔렀어요. 제가 너무 집안 형편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들으니까 아, 나 왜 태어났나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. 걔랑 한 집에서 그냥 남매처럼 지내는 것도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. 과거 서윤에게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민기. 하지만 정작 서윤이는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? 아니요, 기억하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서윤이는 민기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? 네. 옛날 일인데 그런 거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. 걔는 왜 제 앞에서 말을 하지 왜 그걸 뒤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? 기분이 나쁘네요. 민기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쾌해하는 서윤. 결국 그날 오후 두 아이들 사이에 야. 싸움이 벌어졌습니다. 뭐해? 야, 차라리 말을 하면 들어. 어? 야. 야, 야, 아 얘기 좀 하자. 너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없어?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내 앞에서는 왜 얘기를 못하냐? 어? 쪽팔려? 쪽팔리지?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찌질해? 어? 야, 너 진짜 열받게 한다 사람을. 어? 야, 너 같은 쓰레기랑 무슨 얘기를 해? 야, 되게 쓰레기야. 아 진짜 씨 야! 야! 할 말 또 해봐. 놔! 너 해보라고! 뭐라고 진짜! 아 놔! 도저히 대화가 놔. 통하지 않는 상황. 야.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요. 야! 야! 아이들 싸움에 부모들이 나섰습니다. 하지만 속사정 알리 없는 미진 씨는 민기를 다그칠 뿐인데요. 야. 이제 그만 좀 해! 줘! 어? 또 뭐 하는 짓이야? 네가 여기서 이러면 돼? 어? 저 엄마를 봐서라도 좀 그만 좀 해!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으면 엄마 혼자 여기서 살아. 나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서 못 살겠으니. 뭐 하는 짓이야! 진짜로! 엄마마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에
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. 그제야 엄마 아빠는 서윤이에게서 자초지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. 야, 오수. 네. 왜 그래? 어?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? 아, 예전에 민기 삥 뜯길 때 내가 그때 옆에 있었다고 저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나 개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잖아. 처음으로 알게 된 아들의 상처. 부부에서 둘째 가해자 아빠, 피해자 엄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.